돈 쓰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1.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라. 명품 백을 사지 말고 여행을 떠나라. 다양한 종류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했던 일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꼈다. 경험이 물건보다 더 많은 행복을 주는 이유는 경험이란 우리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논문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경험이 더 많은 행복을 주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은 기억을 통해 과거에 했던 활동과 느꼈던 감정을 자주 떠올리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운 물건은 소유하는 즉시 그 상태에 적응이 되어버려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2. 이기적인 이유로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 억지로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남을 도와주면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자비는 받는 사람보다 베푸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논문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행동이면 무엇이든 우리의 행복감을 증진한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밥을 사라. 밥값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과 대화의 즐거움을 살 수 있다. 3. 자동차를 사지 말고 속옷에 투자하라. 물건을 소유할 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빨리 새 물건에 적응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돈으로 행복을 느끼려면 비싼 물건 하나를 사는 것보다 값싼 물건을 자주 많이 사는 것이 낫다. 예컨대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는 야한 속옷이나 예쁜 꽃, 달콤한 초콜릿을 자주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데 더 좋은 방법이다. 경험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강렬하고 짜릿한 경험보다는 작지만 소소하게 자주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더 많은 행복을 준다. 행복하려면 내년에는 반드시 2주일간 남미 여행을 떠나야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 가까운 공원이라도 나가 산책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4. 돈을 모아 현금으로 사라. 지금 당장 물건을 살 수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큰 착각이다. 신용으로 지금 즉시 소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기대감이라는 행복을 스스로 빼앗는 것이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연기하면 지금처럼 강렬한 쾌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이 착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쾌감을 상실해버리는 판단 오류를 저지른다. 5. 남들처럼 살아라. 당신은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신이 행복을 느끼는 일이라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일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점이다. 그러니 남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일을 마음 편하게 즐겨라. 어머나, 그런 통속적인 영화를 왜 보니? 라며 남들 안 보는 골치 아픈 영화만 골라보지 말고 때로는 남들이 다 보는 유치찬란한 영화를 봐주라. 남들이랑 똑같은 건 싫어. 라며 너무 고고하게만 살지 말고 사는 게 다 똑같지. 라고 여유있게 생각하며 남들처럼 살아라.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